문자민 읽기 연습 시작. 그래서 crack. 그렇죠. 뭔가 소리가 들린 거죠. 뭔가 부딪혔나 봐. 딱. 뭐 금이 가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딱 소리 난 이유가 나오죠. 다음 문장에. 네. A player hits the ball. A player hits the ball. A player hits the ball. 이거 무슨 뜻이겠어요? 공을 치다. 응, 선수가 친대요. 뭘 치는데 공을.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게 누가 다 보여요? 주어와 하다시 누가 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세 가지 종류 중에 뭔지도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1페이지, 3페이지 이름 쓰고. 그러면 선수가 친다 그 공을 해서 이거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여섯 가지 질문이 뭔데? 이렇게 하자. 순서대로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어떻게 왜? 뭐라고?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됐습니까? 중에서 누구? 누구를? 공을? 이게 사람이야? 그러면 선수가 친이로 바꿔주면 되겠죠. 선수가 무엇을 친이란 말 만들어 보세요, 쌤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하면 되겠다? What? What? He did it. Does it? 그렇지. A player hit? Okay. 이거 한 이거 does 한 다음에 왜 얘 나오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까? Does가 여기 갔어요. 여기. 어? 아? 어? 오케이.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다? 선수가 친이 무엇을? 선수가 무엇을 친이 뜻이죠. 선수가 무엇을 친이가 뭐였다고? What does a player hit? What does a player hit? 했더니 선수가 무엇을 치니라고 물었더니 A player hits the ball. 됐습니까? 자, 이제 새로운 거 하나 알려줄 거야.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래서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뭐 이렇게 고민이 깁니까? 이거 누가 다 아니에요? 시험지 가지고 와. 누가 다 아니에요? 왜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시험지 가지고 와봐. 이런 말 만들어 보세요. 이번에는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누가 공치니? 시험지 가지고 오라고 민철아. 아 여기 있구나. 참 미안. 일로 와. 그냥 와. 자, 얘는 어떻게 만들어졌다? 캐리랑 디. 그렇지. 원래 캐리 속엔 두 가 들어가. 근데 그땐 현재 시제일 때야. 그리고 he, she, it을 만났을 때는 이렇게 돼. It. 아니, 잘 모르겠어? 자, 근데 얘들 둘이는 현재 시제야. 두나 더즈가 들어가 있는 건. 근데 did가 들어가면 무슨 시제다? 과거 시제. 됐습니까? 이거 하나 알려주고. 자, 어.
오케이. 원래 묻는 말 할 때 여기에 있는 도어즈가 앞으로 가야 되는 게 원래 원칙이지. 네. 근데 얘를 보고 내 선생님이 누가다라 그러잖아. 누가다. 얘를 보고 주어라 그래. 주인. 문장의 주인. 하다시의 동 하다시가 동작을 나타낼 말인데 이 동작을 누가 하는지를 밝혀주는 거 보고 주어라 그래. 주어가 궁금할 때는 뭐가 튀어나오거나 순서가 바뀌는 일이 안 일어나. 그냥 이렇게 이거 누구 아니면 무엇 여기서 누구네 누가 공친이가 이렇게 되는 거야. 네. 그래서 누가 공친이가 뭐라고? Who hits the ball? Who hits the ball? Who hits the ball?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But to the ground. 그렇죠. 이것도 무슨 뜻일까? 이거 뜻이 두 개 있잖아. 문장 속에서 분중에 무슨 뜻인지 생각해야 되고 장망이가 떨어지다 그 땅 바닥으로 그렇지 이거는 where에 대한 대답이야. 그 다음에 얘는 조심해야 될 게 자 to the ground란 대답을 듣고 싶어. 뭐라고 묻고 답할지 생각해봐. 투 더 그라운드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지? 그렇죠. 그러면 투 더 그라운드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 얘들은 이유가 있어. 이유가 없어야 되는데. 조심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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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그렇지. 오. 어, 폴즈라 그랬었어? 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묻는다? Where does a bat fall? 그렇지. 그건 무슨 뜻이야? 둘 중에 무슨 뜻인지 문장 속에서 어떤 시 하다 시 중에. 야, 너 왜 춥게 있어? 네? 안 추워? 네. 어우, 덥네. 어. 이것도 웨어에 대한 대답이고 방망이가 어디에서 떨어지니? 방망이가 어디로 떨어지니? 어디 떨어지니? 자 잠깐만 요거 하나만 가르쳐 줄 거야. 이거는 원래 형태가 이거였어. 이건 두가 들어있을 때 이 형태야. 그 다음 이 속에 더즈가 들어가면 얘가 뭐 되는지 알아? 해즈 투가 돼. 근데 이거 둘, 이건 둘 다 지금 해야 된다는 뜻이야.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니까 이 속에 did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묻는 문장이나 아니란 얘기할 때는 did가 튀어나오겠지 다시. 그다음에 이거는 뭐 이렇게 이상한 뜻인데 이거는 죽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죽다 본문에 죽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자 요것도 조심해야 될 단어야. 이거 막 관계가 없어. 문장 속에서 무슨 뜻인지 문장 속에서의 뜻 아 이 문장 속에서 하드가 이런 뜻이겠구나 하는 거 생각하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be a bad boy가 하다시 된 거야. 근데 여기다가 ing 붙이면 이것도 될 수 있고 이것도 될 수 있지. 근데 본문에서는 앞만 길어봤자 그래 그거. 그 다음에 job하고 work하고 헷갈릴 수 있는데 뭐 job하고 work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job은 하다시로는 안 쓰여. work는 일하다라는 하다시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읽기 할 때 crowd가 나올 건데 이거 앞만 길어봤자 뭐가 되는지 한번 봐봐. 문장 속에 보면 아 이거 여러 명 사람들이잖아 이거 데이가 되는지 안만 길어봤자 it이 되는지 잘 봐. 문장 속에 보면 티가 나. 그 다음에 이거 몰랐던 단어 이거 숙제 다섯 번 됐습니까? 오케이 알겠어. 수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 그래서 방망이가 어디로 떨어지니가 뭐라고요? Where does a bat fall?
그렇죠. Where does the bat fall? Okay. 자, 그러면 채연이 다음 과정은 뭔지 알지? 오케이, 다시 공부하고 선생님이 여기다 시험지 둘 테니까 한번 훑어보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지우개 쓰는 거 아니야. X 표시하거나 그 다음에 못 썼는 거는 일단 X 뭐 문제에다가 이렇게 틀렸다 표시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써보는 거야. 답 보고 하는 거 아니야. 이번엔 안 보고 공부하고 나서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자, 근데 이 대답이 듣고 싶어. 지금 방망이가 떨어진다 땅바닥으로 이런 뜻이잖아. 네. 이 대답이 듣고 싶으면 이거 여섯, 어, 민철이 끝났어. 응. 그 숙제에서 보내주면 돼. 간단한 거. 요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이건 이제 떨어진다는 떨어지니. 예, 안녕히 가세요. 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그러면 땅바닥으로 무엇이 떨어지니 라는 질문을 어떻게 하면 되겠다? 자, 봐봐. 이것도 또 뭐야 이거. 누가다지, 누가다. 그렇지. 누가 뭐한다? 방망이가 떨어진다. 그러면 이거 a bat은 하다시의 주인이네. 네. 그럼 뭐라 그랬어요 아까? 주어라 그랬죠.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고? What? What's it to the ground? 오케이.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 네. 진짜 기억나? 아니요. 이 대답 듣고 싶어. 선수가 공을 칩니다. 선수가 무엇을 치니? 6. What does a player hit? 이었지? 네. 그런데 이 대답 듣고 싶어. 이 대답 듣고 싶어. 누가 공을 치니였죠? 누가 공치니가 뭐였더라? 누가 공치니? 누가 공치니? Who, 왜 이렇게 오래 걸려? Who hits the ball? Who hits the ball? 누가 공치니? Who hits the ball? 선수가 공칩니다. A player hits the ball. 이거 가르쳐줬어 안 가르쳐줬어 선생님이? 가르쳐줬어. 하다 누가 다해서 어? 이 맨날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여기에서 딴 게 궁금할 땐 순서가 자꾸 바뀌는데 얘가 주 하다시의 주인이 궁금하면 안 바뀐다니까? 순서가 더즈가 왜 튀어나와? 그러면 이 문장의 뜻은 누가다? 방망이가 떨어진다야.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을 때 방망이가 땅바닥으로 떨어지던데 이 대답 듣고 싶을 때 뭐라고 물었어? 그래서 방망이가 어디로 떨어지니는 여기에 하다시 뒤에 있는 게 궁금하니까 이렇게 했어. 근데 얘가 궁금할 땐 어떻게 된다고? Who 누구 방망이야? 무엇 방망이 아니야? What 무엇이 땅바닥으로 떨어지니? What falls to the ground? 됐습니까? 네. 자, 이제 자민이한테 문장의 주인이 궁금할 때 묻는 방법도 새롭게 가르쳐 준 거야. 네.
누가다에서 누가가 궁금할 때 가르쳐줬어. 근데 누가일 수도 있고 무엇이 될 때도 있어. 사람이 아니면. 네. The crowd cheers. The crowd cheers. 이것도 무슨 뜻이에요? 이런 뜻이죠? 관중들이 환호합니다. The crowd cheers.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럼 일단 얘 묻는 걸로 바꿔야 되니까 얘는 우리말로 이렇게 바뀔 거고요.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래서 누가 환호하니?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지금 쓴 게 베이스는 쓴 거지. 베이스에 뜻 썼고. 그치? 그 다음에 크랙의 뜻을 쓴 거고 금이 갈라진다 하고 금이 가다 하는 같은 뜻인 거 같은데. 4를 고쳐 쓴 거고. 그치? 그 다음에 crowd를 써본 거고 그 다음에 tuesday 써본 거고 이렇다. 그치?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답을 보고 쭉 매겨보세요. 알겠습니까? 이번에는 매기면서 쓰는 거예요. 오케이. 자 네가 분명히 the crowd cheers가 관중이 환호한다라며 선생님이 이 그림을 그렸어. 누가 다지, 그치? 내가 이 대답이 듣고 싶대. 얘 무슨 시고? 하다시고, 얘는 하다시에. 주인이잖아, 주어잖아. 그러면 누가 환호하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한다고요? 더 크라우드가 궁금해서 묻고 싶다는데 왜 묻는 말에 또 나옵니까? Who crowd cheers? 이렇게 묻습니까? 어? 누가 관중들 환호하니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럼 누가 환호하니 하면 되잖아. 누가 환호하니 관중들이란 말을 여기 크라우드 썼으니까 뭐 그럼 여기도 한 걸로 이거 써야 되겠네. 누가 관중들 환호하니 이렇게 묻습니까? 그냥 이러면 되잖아. 누가 환호하니? 누가 환호하니는 뭐겠어? 어? 얘가 궁금하네. 그러니까 순서가 바뀐다 했어 안 바뀐다 그랬어. 도즈가 왜 튀어나옵니까? 어? 어? 뭐 배우고 있는지 알겠어? 진짜로? 어, 누가 환호하니?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묻고 답하기 뭐라고 물었더니? Who cheers? Who cheers 했더니? The crowd cheers. The crowd cheers. 자 여기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 The crowd 안만 길어봤자 뭐 보고 it이라고 생각했어요? 무슨 근거로 얘가 it이라고 생각합니까? 관중들이니까 they 아니야? 응? they지 그치? 자 cheer의 뜻은 뭐고? 환호하다. 무슨 씨야? 하다 씨. 그치? 근데 여기에 얘는 왜 붙어있을까?
도즈가 들어왔어? 그럼 이게 안 만기라봐자 데이겠어? 이시겠어? 뭐래? 어떨 때 하나씩 도즈가 들어간다 했니 자미나? 누가 다 해서 이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안 만기라봤자 뭐일 때 도즈가 들어가요? 난 좋아한다. I am like. Okay, like 뜻이 뭐예요? 좋아하다. Okay, 그러면 I am like는 아 like의 뜻이 좋아하다면 무슨 시예요? 하다. Okay, 그러면 이건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 뭐예요? 하다 시. 응? 비동사 아니야? 아. 응? 무슨 나는 좋아한다가 I am like야? 무슨 I am like는 난 좋아한다 like가 무슨 뜻인데 하다시 근데 여기 도대체 얘는 왜 넣었는데 어 나는 좋아하다 이다 이럽니까? 어? 난 아니 자민아 뭘 배웠는지를 다 깡그리 응용을 못하면 어떡하니 난 좋아한다 너는 좋아한다. Like. 그녀가 좋아한다. Like. 이거 어디서 배우지 않았냐 이런 거? 응? 라이크야 라이크스야 라이크스 무슨 라이크스야 라이크스는 he she it 안 배웠어? 어? he, she, it이 뭐뭐 하다시 뒤에 올 때 현재 시제일 때 현재 뭐뭐 현재 좋아합니다 현재 환호합니다 어 지금 과거 시제도 배웠고 현재 시제도 배웠고 현재 시제일 때 옛날에 다 했잖아 he, she, it일 때 does가 들어가지 뭔 소리 합니까 지금 cheer가 cheers가 아니고 아 cheer가 cheer가 아니고 cheers가 됐단 말은 지금 이 속에 뭐가 들어있단 얘기야 그럼 더 크라우드의 뜻은 관중들이지만 앞만 길어봤자 뭐란 얘기예요 이거? 어? 그래서 누가 환호하니? 더 크라우드 누가 환호하니가 영어로 뭐였더라? Who cheers? Who cheers 했더니? 더 크라우드 cheers. The crowd cheers.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I run and pick up the bat. I run and pick up the bat. 오케이, 이건 무슨 뜻일까요? 나는 달려서 들어올리다. 응. 어. 뛰어와서 방망이를 줍는다 이 뜻이죠. 오케이, 네. 그래서 여기에 I가 생략됐어요. 됐습니까? I run and I pick up the bat이야. 내가 뛰어가서 방망이를 집어든다. 그럼 I pick up the bat은 이런 뜻이죠? 네. 됐습니까?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렇죠? 그럼 얘를 이렇게 바꾸겠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네가 무엇을 집어드니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What?
오케이. 그래서 pick up 집어들다죠. pick 무슨 씨야? 자 봐봐 잠민아, pick up의 뜻이 집어들다 라네. 그럼 pick이 무슨 씨겠어? like의 뜻이 좋아하다 라네. 무슨 씨겠어? 그럼 pick up의 뜻이 줍다 라네. 그럼 pick이 무슨 씨겠어? 그래서 여기에 2가 온 거예요. 어? 오케이. 그래서 네가 무엇을 집어드니가 뭐라고요? What do you pick up? 했더니 I pick up the bat. 됐습니까? 네. 자 근데 이번엔 또 다른 거. I run and pick up the bat이 내가 뛰어가서 그리고 집는다 그 방망이를, 이런 뜻인데 이 대답을 다 듣고 싶어. 뛰어가서 방망이를 집는다란 말 다 듣고 싶어. 그러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으면 되냐 하면은, 한번 네가 먼저 해볼까? 이 대답을 다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이거 맞든 틀리든. 이렇게 물어봅니까? 자 선생님이 고쳤는데 틀린 거 X 표시해놨어. 찾아서 다시 고쳐보세요. 오케이. 자 내가 뛰어가서 방망이를 집어요 이러잖아. 그러면 이건 어떤 말에 대한 대답이 되냐면은, 너 뭐하니 그랬더니 그쵸? 뛰어가서 방망이 집어요. 동의하십니까? 그쵸. 그러면 넌 뭐하니 란 말은 어떻게 만들면 될까를 생각해볼거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부터 해서 될건 니가 하니야. 니가 하니, 니가 하니를 바로 만들기 힘들면 일단 뭐부터 만들어보냐 하면은 니가 한다부터 먼저 만들어보세요. 됐습니까? 니가 한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쵸. 그래서 you, 그렇지 you do지. 그치 good. 잘했어요. 네가 한다? 유튜브죠. 자, 너무 많이 틀리는데 채연아. 6학년인데 단어가 이렇게 계속해서 안되면 골치 아픈데. 그 최종 다시 테스트 쳐서 몇 점 나왔어요? 기억이 안 나요? 자, 이거 공책 같은 거 있어요? 여기서도 연습하고 집에서도 연습을 해야 되겠지. 알았어요. 한번 보자. 오, 잘했네. 우와, 엄브렐라까지 할 수 없어. 대빵 어려웠을 텐데. 자, 일단 여기다가 세 번씩 써줘. 소리 내면서 써야 돼. 그래야 외워줘. 오케이, 잠깐만. 예은이 대땅 열심히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근우. 아, 오늘 시간이 안 될 것 같아. 근우야. 네? 너 A의 13 지금 다시 공부할 수 있어? 클래스 카드로? 폰 있어? 13이요? 어. 네. 지금 5분만 다시 공부하고, 이거 틀린 거 발견 잡아내서 고치기. X 표시하고 바르게 쓰기. 아니, 일단 여기 놔둘 거야. 공부부터 하고 와. 아니, 넌 다 받았어. 됐다. 됐습니까?
자, 네가 한다 만들었다, 그치? 네가 한다, you do.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또 세 가지 중에서 뭐지? 하다시지, 그치? 이제 네가 한다를 우리가 필요한 뜻인 네가 하니로 바꿀 거야. 네가 한다, you do. 네가 하니? 오, 일단 이거부터 do you do지. 오, 잘했어. 네가 한다, you do. 이 속에 뭐가 숨어 있었다? do 속에 두가 숨어 있었지. 그러니까 네가 하니? 그래서 완성시키면 너 뭐 하니는 뭐다? What do you do? 했더니 I run and pick up the ba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하는 일 묻고 답하기가 된 거야, 이건. 됐습니까? 자, 그래서 너 뭐 하니가 뭐였고? What do you do? 했더니 됐습니까? 오케이. 자, 잘했고요. 계속해서 I am a bad boy and at인데? At baseball games. I'm a bad boy. I'm a bad boy. At baseball games. At baseball games. 오케이. 이건 또 무슨 뜻이겠어? 그렇지. 난 야구 시합에서 배트보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네. 자,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지? 누구? 누구? 누구라고 물어보면 자민이에요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름 알려줄 것 같은데? 일단 그러면 묻는 말 하나씩 만들어 볼게. 우리 말로 먼저. 그러니까 그러면 일단 너는 이렇게 되겠지? 네. 오케이. 그럼 배트보이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 무엇. 그렇죠. 됐습니까? 너 야구 시합에서 뭐 하는 사람이야? 라고 묻는 말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죠? 비동사. 그렇죠. 그럼 준비 다 됐네. 그러면 너는 야구 시합에서 무엇이니라고 묻는 말을 어떻게 만들면 된다? What? 그렇지. At baseball gam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야구 시합에서 뭐 하는 사람인지 묻고 싶으면 What are you at baseball game? 됐습니까? 오케이. 오, 그러면 한번 틀린 거 또 때려잡아봐. 됐습니까? X 표시하고 지우개 쓰는 거 아니다. 예. 어? 자,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물었더니 했더니 됐습니까? Okay. What are you at baseball games? I'm a bad boy at baseball games. 됐습니까? Who are you? 하면 I am 문자민 이럴 거야. 자기 이름 알려주지. Who는 이름 알려줘야죠. 계속해서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이거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배트보이가 되는 것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긴 문장도 알고 봤더니 간단하게 하면 뭐였더라? It is hard work.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렇죠? 그러면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자, 일단 묻는 말이니까 얘는 이니로 바꿀 거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우리말로 뭐로 바꿔주면 된다 얘는? 그렇죠. 그러면 무엇이 힘든 일이니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렇지. 자, 이거 봐봐. 이거 누가 배트보이 되는 건 다 힘든 일이다. 이거 누가다네, 누가다. 누가다에서 뭐가 궁금하다 했다? 누가가 궁금하다 그랬지. 이거 무엇이 어울리지만 누가라고 할게, 설명상.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어, 안 바뀌어? 그래서 와, 이 자리에 완만 놓고 그대로 쭉 얘기하고 물음표 붙이면 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무엇이 힘든 일이니까 뭐다? What is hard work?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Being a 아니, 뭐라고 물었더니? What is hard work? 했더니?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됐습니까? What is hard work?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자, bad boy 되기가 힘들다고 했으니까 다음 문장에 이제 지가 얼마나 힘든 일을 과거에 했는지 이제 얘기합니다. 이제부터. 됐습니까? 그래서 Monday I carried a heavy box up 40 steps. Okay, boxes. Okay, 이건 또 무슨 뜻이겠어? 붙여봤어요. 예. 계속 해. 듣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옮겼어. 옮겼었다. 다 했어요? 어. 과자 예약. 안녕하세요. 과자 40개당 위로. 잘했어요. 월요일날 내가 무거운 상자 40개당 위로 옮길 때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그렇죠. 그러면 얘는 묻는 말로 고쳐야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월요일날 너는 무엇을 40계단 위로 옮겼니? 한번 만들어 볼까요? 준비됐습니까? 자, 얘는 귀찮으니까 잠깐 빼놓을 거야. 네. 원래 위치는 이렇게 가져야 돼. 왜냐하면 영어에서 원래는 누가 다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원래 이 문장은 I carried the heavy boxes up 40 stairs in Monday 이거였어. 강조하려고 Monday가 앞으로 온 거야. 원래는 누가 다로 시작해야 돼. 자, 그러면 What? 어, 바로 갑니까? 어. 어, 알았어, 그래. What? 좋았어, 바로 가자. What? Did you carried? Wow, what did you carry? Heavy boxes. 또 나오면 어떡해? 40 stairs. 됐습니까? 너는 월요일 날 무엇을 40계단 위로 옮겼니? What did you carry? Stairs Monday. 자, 그럼 이제 얘는 원래대로 돌려놓고 안 궁금해졌어. 네. 됐습니까? 대신에 얘가 궁금해졌어. 됐습니까? 네. 자, 원래 있었던 위치 여기 40계단도 봤으니까 아니 뭐야 무거운 상자도 봤으니까 아 좀 이따 하자 그래. 이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지?
너는 무거운 상자를 어디로 옮겼니? 40계단 위로. 어디로 옮겼니? 40계단 위로. 오. 됐습니까? 자, 그래, 넌 무거운 상자를 어디로 옮겼니? 만들어 볼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얘가 뭐로 바뀌고? 자, 이 말로 시작해야지. 이게 궁금하니까. 그래서 이게 헤비박스 있음가요? 이거부터 궁금한 게 이거잖아. 네. 아까 전에 무엇 하니까 무엇으로 잘 시작하더만. 이번에 어디가 궁금하니까 얘 대신에 뭐 써야 돼요, 이제? 네. 그렇죠. 그래서 넌 어디로 옮겼니? Did you carry heavy boxes one day? 오케이. 그래서 너는 무거운 상자를 월요일 날 어디로 옮겼니? Monday.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게 궁금해. 아, 참. 됐습니까? 자, 원래대로 다 돌려놓고. 이게 궁금해. 네. 그러면 뭐예요,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오케이. 월요일 날 무거운 상자를 40계단 위로 누가 옮겼니는 뭘까요? 그렇지. 오. ...니까? 누가 무거운 상자 40개다 위로 올려놨어? 옮겨놨어? Who carried heavy boxes of 40 stairs Monday?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할 거냐? 이 대답 듣고 싶어?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었더니? He stares Monday 했더니 Monday 누가 다 I carried 무엇을 heavy boxes 어디로 Up, up 40 stairs.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Tuesday, I had to carry all the bases. I had to clean. I had to clean all the bases. All the bases.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자, head to 단어 할 때 했는데요. head to의 뜻은 아, 그 청소해야만 했었다. 그렇죠. 그 모든 베이스들. 야구의 1루, 2루, 3루 홈 베이스들 됐습니까? 네 개를 모아서 1루, 2루, 3루 이거 그 떼져요. 네, 알아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나 이번에는 뭐가 궁금하냐? 뭐가 궁금할 것 같아, 잠이나. 이게 궁금해. 됐습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묻는 분위기로 바뀌죠.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너는 무엇을 청소해? 뭐 이 화요일은 어차피 제일 뒤로 갈 거니까 빼버립시다. 그래서 너는 무엇을 청소해야만 했었니? 하고 싶으면 What did you have to clean? Okay, 너 화요일 날 뭐 청소해야만 했었니? What did you have to clean Tuesday? Okay,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했더니 Tuesday I had to clean all the bases. What did you have to clean Tuesday? I had to clean all the bases Tuesday. Okay, 그래서 Wednesday. Okay. 그렇죠. 무슨 뜻? 수요일 나는 가득 채웠다. 모든 물병을 들을. 그렇죠. Okay. 자, 그래서 뭐가 궁금할 것 같아? 모든 물병. 그렇죠. 근데 좀 딴 거 궁금해 볼까? 맨날 똑같은 거 보는데.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묻는 분위기를 바꾸면 너는 가득 채웠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웬즈데이는 좀 이따가 제일 뒤로 갑시다. 그래서 너는 무엇을 가득 채웠니? What did you fill up ice Wednesday? 그러니까 넌 수요일 날 무엇을 가득 채웠니? What did you fill up Wednesday? 했더니 I filled up every water bottle Wednesday. 됐습니까? 헤이, hey, 잘하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근데 난 이번에 선생님 못 됐으니까 딴 거 할 거야. 너 수요일 날 뭐 했는지 묻고 싶어 그냥. 너 수요일 날 뭐 했어?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일단 뭐 what으로 시작하는 건 맞는 것 같아. 아, 이 뒷부분 한번 생각해 보자. 너는 했니? 만들기 힘들면 너는 했다부터 만들어 보세요. 너는 했다. You do. 이거는 지금 한다야. 이 속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돼? 두 속에. 과거에 일을 묻고 있잖아. 그러니까 두의 과거형이 뭐? did죠. 네가 했었다야 지금은 아직은. 네가 했었다. What? 아니 네가 예문만 해야지. 네가 했었다라고 하잖아 선생님이. 네가 했었다. You did. You did. 네가 했었니? Do you did that? And... 얘는 뭐 속에 누가 숨어 있는 거다? 원래 모습이 뭔데? 얘의 월 디드의 원래 모습이 뭐였는데? 두잖아. 두가 하잖아. 네. 그래서 뭐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다? 디드 속에 두 속에 디드가 들어있는 거지. 원래가 두라며. 근데 디드가 들어와서 디드로 바뀌었대. 네가 했다. 그러면 누가 나가야 돼? 디드가 나가야 돼? 두가 나가야 돼? 두 속에 디드가 왔는데? 아, 디드. 그러면 네가 했었다? What did you... 아니 아니 집중 집중. 네가 했었다? You did. 네가 했었니? Did you do? 알겠어? Yeah.
얘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야지. 그래서 너는 수요일 날 뭐 했었니가 뭐다? What did you do Wednesday? I filled up every water bottle Wednesday. 됐습니까? 자, 그래서 넌 뭐 했었니로 하겠어, 얘는. 그래서 너 수요일 날 뭐 했어? 가 뭐였는데? What did you do Wednesday? Hey, 제일 중요한 거 빼먹었네. What did you do Wednesday? 했더니 Wednesday I filled up every water bottle. Okay. 좋았어요. 그래서 엄마야 마지막 문장. I love my job, but it is hard work. I love my 무슨 뜻? 나는 내 일이 좋아. 나는 사랑한다 이 말이지. 무엇을 my job을 나의 일을 난 사랑하는데 뭘 사랑하는데 내 일을 난 내 일을 사랑해요. 그러나 But 그러나 그것은 힘든 일이다. 오케이. 자, 그래서 뒤에 but 뒷부분 다 없다. job 뒤로 다 없다 치고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What? 다시 시험 쳐봐. 태연 지금 테스트 지금 진행해봐. What? 무엇을 너는 사랑하니? What? What do you like? I love. 그렇죠. 넌 무엇을 사랑하니? What do you love? 오케이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궁금한 게 뭐냐면 얘가 누구 대신 왔냔 말이야. 그것은 힘든 날이라며. 뭐가 힘든 일인데? Job. My job. 안만 길어봤자. It. 그래서 But my job is hard work. My job은 또 뭐 대신 왔어? bad boy. 또는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 어디서 봤어요? 저 앞에서 봤죠. 뭐 어떤 문장 시작하기 전에 Monday. I carried the heavy boxes up 40 stairs. Tuesday. I have to clean all the bases. Wednesday. I filled up every water bottle. 하기 전에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라는 얘기를 했었죠.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다음 과정은 뭐? 뭐래? 응? 너 오늘 읽기 연습한 거 아니야? 네. 그러면 다음은 당연히 뭐야? 프린트. 오케이. 몇 번이지? 20번이에요. 20번.